안녕하세요. 증권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.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는 핏인데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뒤에 보시면 전기코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버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일단 파워가 의심이 되는데 수리 진행해보도록 해볼게요. 일단은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파워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 점검하는 거는 저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죠. 전기 코드도 잘 꼽아져 있는 상태고요. 슈트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.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죠. 쇼트 시켰을 때 파워가 정상이면 팬이 도는데 팬이 돌지 않기 때문에 파워가 일단 고장 난 것 같고요. 일단 파워를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갈아야 되니까 다 뺄게요. 파워를 가지고 왔고요. 이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파워팬이 돌아야 정상인데 아까 건 안 돌았죠? 한번 파워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바로 켜보도록 할게요. 정상 쪽이라면 또 메인보드가 정상이라면 돌아야 되거든요. 아, 예. 잘 켜지네요. 키보드 정상 쪽으로 인식되고요. 화면 잘 들어오고요. 바이오스 화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. 하드디스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 화면 들어오는 거고요. 끼고 하드디스크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끄고 여기 지금 SSD가 달려져 있는데 좀 깊숙이 달려져 있어요. 나머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파워만 SATA 파워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SATA 파워 연결했고요. 켜보도록 할게요. 아주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. 바로 윈도우 화면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 고장 났는데 화면 잘 들어오고요. 파워가 고장 난 거 점검하고 수리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. 자, 마지막으로 파워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파워 고장 난 거 테스트하고 요거 한 건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마지막으로 파워 조립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